백발의 노인은 부처님 얘기를 꺼내자 신이 나서 말합니다. 내가 부처님 앞에 가서도 내가 부처님 곁에 꼭 끼 안고 싶다고 내가 꽉 기도를 보면서도 얘기를 해요. 1960년대 후반 수국사가 천막과 컨테이너를 법당으로 사용하던 때부터 현재 모습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듯 읊조리는 그의 옛 추억 속에는 수국사의 반세기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천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바로 요 이 건물 없었거든요. 이 건물 밑에 거기다 쳐놓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천막으로 이제 쳐 있었고 절에서 이른바 수국사 거사님으로 통하는 윤인덕 거사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수국사까지 매일 오고 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마철에도 살을 애는 듯한 한파에도 절에 나오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평소에 정말 조용히 오셔서 법당에서 정말 기도만 하시다가 기도가 다 끝나면 공양하시고 조용히 집에 다시 귀가하시고 우리 주지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거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가 아닌가. 10시 정각 4시의 불에 앞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자신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혹여나 마음이 흐트러질까, 입 밖으로 기도가 헛나올까 온전히 정신을 쏟은 채 기도에 공을 들입니다. 스님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한 시간 여유로 내 공을 들이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말과 내 입과 똑같이 일직선으로 해서 공을 들여야지 그게 기도가 되지. 예불을 집전하는 스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는 윤거사의 지정석입니다. 부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거의 남자분들은 삼배만 하고 가시거든요. 근데 예불을 다 참석하시는 걸 보고 연세가 만만치 않으신데 항상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그러고 살고 싶죠. 신심 지극한 아내를 따라 불자로 살아온 지도 언 50여 년. 아내의 건강 발언은 기도에서 빠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지금은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대신해 두 명 몫의 기도를 올리겠다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수국사 황금법당에서 기도를 올리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황금법당에서 불공을 이렇게 절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드리면은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윤거사가 지금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을 찾게 된 건 큰 사고를 겪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밤 늦은 시각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부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가피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나 부처님 앞에 꼭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음보살님 앞에라도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은혜는 이 절에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 계속 부처님 앞에 꼭 있게 해달라고 또. 이날 기도 중에도 부처님께 계속 말을 걸었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어주셨다는 윤인덕 거사 부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마지막 회향에는 감사와 행복만이 가득합니다. BBS 뉴스 류기안입니다.